여러분 예전에 왜 이런 얘기 하신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떡 나눠주면서 요게 내 살이다. 포도주 주면서 요게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소리 왜 했을까요? 성령만 만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영성체를 하잖아요. 밀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밀떡을 먹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살을 먹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해요. 예수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살과 피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살과 피로 안 되고요. 천국 가려면 영적인 살과 피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를 미사 때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걸 자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거 잊지 말라고. 성령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성령 오면 평안 주고 진리 주고 다할 거라고 해놓고 추가로 해놓은 게 부활체에 대한 그 답인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영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영, 내가 수령한다는. 그 밀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예수님의 몸을 내 몸으로 수령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느끼셔야 될까요? 영 성체를 한 뒤에 어떻게 느끼셔야 돼요? 내 지금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느끼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이 썩어 없어질 몸이 거듭나는 어떤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이미 에너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체만 복원되면 사실은 되는. 하느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취하질 못해요. 하느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을 다 임하게 해놨는데 취하질 못해요. 그렇죠? 성령 뜻대로만 가면 되는데 혼이 나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 성령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이미 에너지체를 다 심어 놨는데 자기가 복원해서 쓰질 못해요, 자기 거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성체 의식. 근데 영성체 의식을 계속하면 뭐합니까? 죽을 때 보면 내가 내 살인지 내 피인지 모르겠는데. 살아서 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구나 하고 자기 안에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 제가 도와드리는 게저 유튜브에 30분 명상 중에 몸 관찰하기가 있거든요. 몸 관찰하기를 계속 해보세요. 이 몸이 지금 이 몸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이몸 안에 답도 넣어놨어요. 영원히 살 몸도 같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체 느끼기 도와드릴게요. 내 안에 썩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걸 느끼는 방법이요. 팔다리에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이왕이면 깨워서 느껴보시면 어떤 감각이 팔다리에 일어나든지 느끼고 계세요. 그냥 오버하지 말고. 막 이게 에너지체인가? 막 이러지 마시고. 느끼고만 있으면 제 30분 명상에 보면 몸 관찰하는 법이 있어요. 팔 구석구석 손가락 끝까지. 다리 구석구석 손가락 끝까지 쭉 느끼고 있다 보면요. 또 다른 몸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계속 느끼고 호흡하시면, 이왕이면 호흡 수련하시면서 깨어 계시면서 느끼면 더잘 느껴지는데 또렷하게 또 다른 팔다리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흐릿하다가 딱 입체로 뜹니다.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단학 수련 안 하시면 그림의 떡이에요. 몸이 있다는 걸 알아도 내 혼이 이 몸을 어쩌지 못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호흡이 깊어져. 하나님의 숨결, 우리 호흡은 다 하나님의 숨결로 시작된 호흡이에요. 그 호흡을 하나님이 이거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숨 여러분이 쉬는 것 같죠? 여러분 주무실 때 그럼 여러분도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숨을 쉬면요. 나 잠들어야지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누가 숨을 다 조절해줘요? 성령이요. 근데 놀랍게 성령이 호흡은 자기가 관리해 주면서도 너가 조절해봐라고 허락해 줍니다. 내가 호흡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경 안 쓰면 성령이 호흡을 관리해요. 근데 내가 신경 쓰면 나더러 관리하라고 넘겨줘요. 뭘 하라는 걸까? 이 호흡 가지고. 호흡을 고르게만 잘 쉬면, 순리대로만 쉬면, 몸의 에너지체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에너지 힘을 얻어서 어느 날 또렷하게 실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호흡 여러분 깊지 않아도 느끼실 수 있어요. 에너지체가 있는지는. 있는지는 아는데, 그거를 내 뜻대로 부릴 수 있으려면 에너지를 많이 주입해 줘야 돼. 그러면 또렷이 실체화되면서 그게 몸 밖에 나가서 온전하게 자기 몸을 유지한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